뭐요? No. 다들 보면 오른쪽 루틴 동작입니다. 시작. 왼발. 누구 나. 반갑습니다. 누구 나 탭댄스입니다. 자, 지금부터 탭댄스 기초 동작을 배워볼 텐데요. 우선 오늘 배울 동작 볼 드랍, 힐 드랍 동작입니다. 볼, 힐, 일단 탭슈즈의 구조를 이해해야 되겠죠? 바닥을 보시면 앞부분 볼이라고 하고요, 뒤꿈치 부분을 힐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신체 부위 명칭 그대로 볼 드랍, 힐 드랍. 볼을 떨어뜨리고 힐을 떨어뜨려서 소리를 내는데요.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뒤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앞에 있는 볼을 닿으면서 소리를 내는 동작, 볼 드랍입니다. 힐 드랍은 어떻게 할까요? 똑같겠죠? 뒤꿈치를 바닥에 떨어뜨려서 소리를 내면 됩니다. 근데 힐 드랍을 하실 때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. 어떻게 되느냐? 보세요. 상체는 가만히 있고 바닥을 두드려도 소리는 납니다. 하지만 잘못됐어요. No!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반대발의 무릎까지 같이 앉아주면서 바운스를 주시면 됩니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바닥을 좀 더 베이스 소리가 강하게 울리게 되겠죠? 이렇게 가벼운 소리가 아닌 마치 방석을 엉덩이로 깔고 안 깔고 안 깔고 앉는 느낌으로 힐 드랍 동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볼 드랍과 힐 드랍을 한번 연결해서 연습해 보실게요. 탭댄스에는 템포와 리듬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일정한 템포를 유지하면서 연습하시면 좋습니다. 누구? 나! 오른발부터 볼 드랍 두 번, 왼발 두 번, 힐 두 번, 힐 두 번, 이렇게 해서 계속 사이클을 돌려볼게요. 한번 해볼까요? 하나, 둘, 셋, 넷. 오른발, 왼발, 오른발, 왼발, 오른발, 왼발, 오른발, 왼발, 오른발, 왼발, 힐 드랍, 힐 드랍. 근데 우리 연습할 때 드랍, 드랍, 드랍 더 비트 너무 말이 많죠? 그래서 그냥 편의상 볼, 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. 볼, 힐, 볼, 힐. 천천히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. 오른발부터 시작해서 네 번 반복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Let's go! 볼, 볼, 힐, 힐. 볼, 볼, 힐, 힐. 볼, 볼, 힐, 힐. 누구? 나! 어떠세요? 여러분 따라하실 수 있겠죠? 그런데 오른발로 하면 이제 오른쪽만 약간 짝짝이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왼발로도 해주셔야 됩니다. 여러분 발레리나들 보면 오른쪽 루틴을 한 다음에 꼭 왼쪽을 똑같이 해주죠? Like that! 왼발부터 갑니다. 하나, 둘, 셋, 시작! 왼발, 오른발, 왼발, 오른발, 왼발, 오른발, 왼발, 오른발. 네, 이렇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. 볼 드랍과 힐 드랍 배워봤는데요. Drop the beat! 어떠세요? 여러분 쉽죠? 누구? 나? 탭댄스입니다. 누구나 함께 따라하실 수 있고요. 층간소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안 돼요. 우리 어린이 친구들 놀이터에 가서 하세요. 좋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안녕!